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제 생각해봤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 말씀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고 있죠. 사망은 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뭐 당짓는 거, 우상 숭배, 이런 거짓, 그 다음에 살인,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절제와 뭐 섬김이라든가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게 이제 생명의 삶입니다. 이게 사망의 영역에 있느냐, 생명의 영역에 있느냐.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섬기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이란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셔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맛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 세상 조건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엉뚱하게 살아가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자꾸 좌절과 허무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게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가 있어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령을 거스려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잃고 팍팍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이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영이 자꾸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어디와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영, 영과 연합해 계신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비행기의 조종석을 딱 차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혼과 이제 육체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뭐 가령 법에 몇 조 몇 항이냐 이런 걸 따져가지 않아도 그냥 성령께서 율법을 이루게 하세요. 그 나중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내가 자꾸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빠지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자꾸 정죄의식에 눌리고 죄책감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그 생각이 우리의 혼과 영의 몸에 이렇게 풀려나서 우리의 혼과 몸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생명과 평안이 승리가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죄를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